안녕하세요. 행복한 다육 생활입니다. 오늘은 6개월차 초보맘의 그 다육이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6개월차 초보맘이 키우는 다육이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천대전송 저번에 그 잎사귀가 전부 다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 전부 다100%그 자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외조는 없고 전부 다 자연 군생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커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자랄지는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난번에 만들었던 어버이날 꽃바구니고요. 이거는 이제 다른 데로 보낸 그 간엽입니다. 제가 간엽을 이제 안 하려고 이렇게 그 무료로 나눔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그 지난번에 제가 만든 그 다육이 옹기토 철학화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비나가 있고요. 여기 페스티벌 같은데 조금 전에 제가 꼬집기를 해주었어요. 이 아이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아이도 조금 전에 같이 꼬집기를 해주었고요. 여기는 이제 패러독스 같아요. 삶도 따로따로 이렇게 군생은 아니에요. 여기 오리온 있고요. 여기는 이 아이는 튜인베리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꼬지가 또 있고요. 여기도 이꼬지가 있고요. 주로 여기는 진주목걸이 잎사귀 떨어진 아이들 이렇게 꽂아놨는데 잘 살아나고 있어요. 여기는 온실로 아가고요. 수연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자구들을 저는 요즘에 적심하는 거 재미 붙였나 봐요. 이렇게 2월달, 3월달 이렇게 꼬집게 하고 적심하고 했던 아이들이 세 개씩, 네 개씩 이렇게 전부 다 올라오고 있고요. 멘도사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천천히 전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홍포도 12군생, 자연 군생, 저기 꼬집 적신군생이죠? 노은 에반스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소속록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제가 만들었던 화분들 두개 있고요. 또 위에도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집시하고 초코라인하고 있고요. 여기는 문스톤이고요. 저쪽으로 와서 어제 제가 아이들 이제 조금 뿌리가 안 좋아서 말렸던 아이들이고요. 이쪽에는 또, 그 쪼꼬미, 이꼬지 창아이들, 이렇게 조금씩 큰 아이들 한 번에 이렇게 합식을 어제 해주었어요. 어제 요, 똑같은 화분으로 3개 만들었는데, 잘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다 보여드렸던 거고요. 여기도 홍매화와 용월 전번에 전부 다 보여드렸고요. 여기 이렇게. 도테랑과 이렇게 있고요. 여기 레드 앱은 있고요. 핑크 샴페인. 전부 이렇게 다빈치 코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창들을 이렇게 쪼꼬미들이에요. 제 거는 아직 초보이기 때문에 대품은 아직 키울 엄두가 안 나고요. 블랙킹하고 젤리카시오피아. 이 와인은 그 저번에 해오른 다육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레드왁스 있고요. 네, 살구미 임금 그 합식하고 또 여기는 한 군데 적심도 했고요. 이것도 블랙킹입니다. 이거는 클리앙이고요. 이 아이는 하도 안 크길래 제가 꾸짖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위에 4개 나오고 밑으로도 2개 정도가 더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도 제가 같이 꼬집기를 했고요. 4아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솜니엄인데 밑에 자국이 하나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귀엽죠? 이거 제리카시오피아 제가 적심했던 거고 자구는 딸랑 한개 올라왔습니다. 라울 있고요. 여기는 야생마리아 벽어연 있고요. 블랙킹 또 하나 있고요. 엘크온 차라와 이 아이는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적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위에 야생마리아 이 아이가 그 위에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이렇게 쪼글쪼글 하고요. 저 아이는 조금 커. 이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여기 은자보 금이고요. 꽃대가 며칠 사이로 쑥 올라왔네요. 모닝듀와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적기성이고요. 여기 까라솔 제가 꼬집게 했는데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백봉은 그 지난번에 이벤트에 당첨이 된 아이인데 굉장히 대품이에요. 보기엔 이래도 굉장히 큽니다. 라울 하나 또 있고요. 라디칸스 아직 어립니다. 근데 이제 꽃대 올라오네요. 여기는 흑법사 아니 흑토이고요. 제가 적심을 해서 아이는 새 아이가 올라왔어요. 매직 짐골드 있고요. 여기 레티지아, 썬버스트처라, 파랑새 쪼꼬미 있고요. 여기는 비안트가 있습니다. 올리비아고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요 지난 겨울에 이 두 아이가 두포트 합식한 건데 굉장히 웃자라서 적심을 했더니 이 아이는 지금 현재 두 아이가 올라왔고요. 이쪽 아이도 두 아이에다가 또 아래쪽에 한 아이가 세 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십자성 같은데 제가 전부 다 따주었어요. 순 따주게 했는데 지금 뭐 이제서 한 개씩 올라오고 있네요. 발디 그리고 베이비 핑거 이것도 얼마 전에 적심을 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원종 벽어연인데 아직 꽃은 못 봤습니다. 이거는 펜지 군생이고요. 여기는 콩사입니다. 그리고 핑크팁스라는 아이고요. 어젯밤에 비가 좀 왔는데 얘는 또 안 털어줬네. 다른 아이들은 털어줬는데 핑클룹이 있고요. 여기 룬델인데 여기는 꽃대가 하나 올라와서 이제 피려고 해요. 그리고 이쪽에는 꽃봉오리가 지금 맺혔고요. 여기 연봉 쪼꼬미 미파 있고요. 네,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염자가 있습니다. 퍼플 딜라이트인데 좀 색깔이 빠졌네요. 며칠 전보다 흑개리 하나 있고요. 여기 은어라고 악무 우주목 이렇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방울복랑인데 잎이 다 떨어져 가지고 겨울에 떨어졌는데 이제 새 순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핑크프리티고요. 마디바인데 이건 진짜 쪼꼬미 사왔어요. 근데 삼두 군생이었는데 제가 붙어서 크는 게 싫어서 하나하나씩 다 떼어놨어요. 근데 좀 많이 컸네요 이제. 여기도 적심한 아이 두 아이밖에 안 올라왔고요. 러우가 있고요. 이거는 소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 있고요. 정야 스노우바니 이 아이는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좀 많이 올라왔지요. 시선송 있고요. 송력국과 그리고 있고요. 진주 목걸이 있고요.
그쪽으로도 아메치스 있고요. 이 아이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퓨베센스라는 아이고요. 여기도 비안트. 이 아이도 이름을 모르고요. 원종자라고사, 세툴루사. 그리고 그 뒤에는 러블리 로즈 있고요. 요거 두 포트는 제가 그 코노피툼을 씨앗을 뿌려서 발화를 시켜서 지금 자라고 있어요. 즉 계속 물관리하고 있고요. 어떻게 클지는 저도 몰라요. 처음이라.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어제 또 상태 안 좋은 아이들 한꺼번에 말려놨다가 합식을 해놨고요. 아유, 이 아이들은 제가 엉터리로 관리를 했네요. 여기 미니 송엽국이고요. 황비왕 누다 있고요. 이 아이도 있고요. 라일락과 댄섬과 벤바디스가 있고요. 흔들려서 어지러우시겠어요. 이쪽으로는 노도광파 있고요. 웨스트레인보 있고요. 근데 특히 이 아이브리를 제가 조금 자구를 많이 내보겠다고 적심을 했어요. 근데 잘못했나봐요. 몰골이 이렇게 말이 아니에요. 근데 자구는 네 아이인가? 다섯 아이 정도 올라왔어요. 여기 어제 그 이꼬지 한 아이들 이제 좀 커서 제가 따로 이렇게 합식을 해줬어요. 네, 여기는 이제 말려놨던 아이, 적심했던 아이들 같이 심어놨고요. 여기 하월시아가 있고요. 나울금과 아모르파티, 릴리시나. 이거는 비치오리데인데 이제 그 자구가 하나씩 둘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백봉이고요. 아직 자구는 모르겠네요. 나오려고 할 거예요. 간주 자구 두 개 나왔고요. 8000대 철아 있고요. 여기 십자성 금이고요. 샤이닝 펄일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그리고 요거는 볼이라는 아이인데 자연군생으로 사두군생입니다. 이거는 석연화 금이고요. 염자, 칼라 염자 있고요. 이건 펜댄스와 야곱생이, 그리고 그 녹영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아이들 대충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이 아이들 이제는 조금 경험이 그나마 쌓였으니까 이렇게 좀 허술하게 키우지 않고 제대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잘 키워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